그렇습니다. need, meet, need, 필요는, 그러면 필요는 can be defined. 정의될 수 있죠. 뭐의 관계에서? 사회적 기준의 관계에서 필요가 정의될 수 있다. since 뭐 때문에? 모든 사람은 가지는데 뭘 가지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필요, 음식에 대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하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필요는 보여질지 모르죠. 근데 어떻게 뭐로써 보일지 몰라? 인디펜던트, 독립적이라고 보일지 모르죠. 뭐라면 독립적이라고. 사회적 기준과는 독립적이고 따로 떨어져 있다고 보일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죠? 그러나, 만약 뭐 한다면, 어떤 사람이 여겨지는데, 단순히 뭐라고 여겨지면, 생물학적인 오가리즘, 유기체적으로 여긴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죠? 네. 또 말이 어려울 것 같네. 네, 다음에. 그러나, 생물학적인 존재라는 것은, 뭐랑 동일하지 않아? 인간의 생명과는, 생명과 동일한 게 아니죠. 뭐 했을 때? 사회적으로 조직되어진 노력이 언더테이크 착수될 때 뭐하기 위해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조직된 노력이 착수될 때 이 노력은 만들어진 게 아닌데 단지 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유지하기 위해서 수 뭐의 수? 살아있는 인간의 유기체를 지구상에서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그들은 착수되고 시작되어진 거지. 뭐 때문에? 인식 때문이죠. 어떤 인식? 비월사인지 몸매할 가치가 있다죠. 뭐할 가치가 있다는 인식이야? 사람들을 도울 가치가 있다는 인식 때문이죠. 뭐 하도록? 살아있게 유지되도록. 인간의 라이프는 도덕적인 가치가 있죠. 그리고 그 도덕적인 가치가 정당화해주는데 노력을 정당화해주는 거지. 인간이 된다는 것은 뭐 하는 거야? 참여하는데 하나의 방식이나 또 다른 방식으로 어디에 참여하는 거야?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굶주린 사람을 먹인다는 것은 그것은 에코노로지 인식하고 아는 것이죠. 대리하는 것이지. 그들의 음식에 대한 필요가 네, not merely 모일 뿐만 아니라 네, 모일 뿐만 아니라 필요 살아있는 걸 유지하는 필요일 뿐만 아니라 필요인데 어떤 필요야? 그들의 참여, 인간 사회에서의 참여를 계속해야 될 필요라는 거죠. 인간은 노력하는데 생존하려고 노력하죠. 남미를 또 썼네. 근데 뭐로서 생존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유기체로서 생존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 생존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근데 어떤 개인? 기능할 수 있는 개인. 사회에서 기능할 수 있는 개인이죠. 근데 그 사회, 어떤 사회?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죠. 말은 어려운데 개념은 쉬운 것 같아요. 사회에 참여하죠. 이거 욕구.